네, 시걸 펌을 할 건데, 이 탈색된 모발이에요. 거기서 또 허쉬 레이어드, 단발 허쉬 레이어드 커트로 지금 디자인했어요. 하고 나서, 열펌으로 해서 시컬 펌에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허쉬 레이어드 단발 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쁜가요? 예. 나중에 또이 커트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그러니까 1월 달에 하셨죠? 네, 1월 달에 탈색 두번 하시고, 다시 또 염색으로 덮은 모발이에요. 그래서 모발이 굉장히, 탈색으로 한 모발입니다. 탈색된 머리를 어떻게, 연화를 볼까요? 궁금해 하시죠? 네, 피카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기존의 원장님들께서는 여기다 단백질이나 어떤 전처리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탈색을 한 머리이고 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경화되고 틀어져 있는 뒤틀려 있는 모발들을 네 다시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고 나와서 네이 상태에서 PB 피카의 PB라는 것이 있습니다. PB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건강한 부분에는 C2에다가 아쿠아프레티네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전부 다 탈색된 부분이에요. 자, 근데 전처리 없이 아쿠아프레티네 A 세 펌프하고 PB를 도포해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염색만 했던 머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C2에다가 아쿠아프레티네 세 펌프를 넣어서 그냥 바로 네 이렇게 쭉네자 다시 한번 볼까요? 원장님들한테 팁을 주자면 자 여기는 탈색을 해서 아주 국손상 머리예요. 요 부분만 염색했던 모발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마도 원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다 먼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먼저 연화를 보고 이 부분은 아마 탈색을 했으니까 겁이 나서 살짝만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탈색을 했던 이 부분도 손상이 극손상이 있다는 이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건강한 부분에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쭉 이렇게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예, 극손상인 머리도 환원제가 충분히 들어가야지만 펌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열 처리하고요.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환원제 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늘어나죠? 그죠? 네,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C3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어요. 아, 혹시 볼까요? 지금 이게 탈색된 머리예요. 근데 저희가 환원제를 발랐는데 어때요? 단단해졌죠? 경화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연화를 보면서 연화를 볼 것이냐, 경화를 볼 것이냐, 그거는 원장님들의 이제 펌제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일단 탈색된 부분에는 경화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환원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로 환원제가 들어가면서 다시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C3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은 것을 네, 이렇게 바릅니다. 연화 굉장히 쉽게 보세요. 원장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 쉽게 쉽게 하시게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건 분명히 탈색된 머리예요. 탈색된 머리인데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전처리 없이 했어요. 네. 자, 전처리 없이 또 신선한 펌제를 재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어때요? 모발이 단단해졌어요. 네. 탈색된 머리예요. 탈색 두번 하고 염색하고 했던 모발이에요. 아까 빗질도 안 됐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5분 방치한 다음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 허쉬 레이어드 컷으로 한 다음에 디자인한 다음에 여놔봤습니다. 그래서 또 22mm 가지고 피카의 22mm를 가지고 와인딩 해볼게요. 자,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지금 이 모발은 탈색된 모발이에요. 근데 어때요? 건강하게 연화가 잘 됐죠? 이 상태에서 길게 잡으세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22mm입니다. 22mm로. 자, 수분 한번 조절해 주시고요. 자,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결을 한번 잡아주세요. 쭉, 엄지로 여기를 쭉 미시는 거야. 그러면 글러브가 힘이 생겨서, 자, 결도 정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만, 제가 한 바퀴만 컬을 걸어서 C컬만 할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자, 이 모발은 분명히 탈색된 모발이에요. 탈색을 두번 하고 염색했던 모발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또그 다음, 피카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하고의 약속은 복구예요. 결 개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2mm로,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정도. 예, C컬을 내기 위해서 제가 한 바퀴만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감 처리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어때요? 반짝거리면서 예쁘죠?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 또 마찬가지입니다. 22mm. 자, 수분 한번.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만 할 거예요. 약간 C컬만. 예. 우리 아가씨가 연령층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C컬만 해야 돼요. S컬 나오면 울어요. 줌마 스타일이 돼서.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뜸 들이쉬고, 피카는 봉이 기니까 빨라요. 이렇게. 네. 아니요. 한 번만 조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뜸을 들이겠습니다. 자, 피카는 수정도 쉬워요. 그쵸? 수정도 하기도 엄청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정이에요. 자, 또한번 해볼게요. 좌측.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빗질을 곱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 처음에는 수분 조절. 다시 한번 똑바로 하신 다음에, 바로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반만 와인딩 하신다고, 한 바퀴. 예, 한 바퀴만 와인딩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가볍게 하느라고 질감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끝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첫 뜸이 아니고 끝뜸. 예.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서,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C컬 예, 굉장히 잘 나왔죠. 허쉬 레이어드 단발 커트에서 예, C컬로 해서 제가 잡아놨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 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예,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요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로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